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23과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어휘 및 표현 1하고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아프다. 다치다. 붓다. 깁스하다.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머리, 눈, 코, 입, 귀, 몸, 어깨, 배, 허리, 손, 손목, 손가락, 다리, 무릎, 발, 발목과 1을 보세요. 들으세요. 수로 씨, 다리가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고마워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수루 씨, 다리가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고마워요.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봅시다. 수루 씨 다리가 아파요? 에서 다리는 뭐예요? 네, leg. 아프다는 sick. painful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에서 넘어지다는 to fall down. 다친 것 같아요는 it seems to be injured의 meaning이에요. 은것 같다는 문법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에서 점점은 gradually, little by little의 meaning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아파요라고 말하면 getting more painfu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에서 발목은 뭐예요? 네, ankle. 부었네요의 네요는 문법 수업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부었네요의 오리지널 폼은 붓다로 meaning은 to become swollen이에요. 붓다는 스 불규칙, irregular 동사로 스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스 받침에 X 하면 돼요. 그래서 붓다의 past tense informal은 부었어요. present는 부어요. future는 부을 거예요. 그런데 스 받침 동사는 불규칙도 있고 규칙, regular도 있어요. For example, 웃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웃었어요, 웃어요, 웃을 거예요로 바뀌어요. 조금 confuse하죠? 이건 조금 memorize 해야 해요. Anyway, 붓다는 스 불규칙이에요. 이제 다음 어휘를 볼까요? 아래에 보면 리안 씨가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형외과는 뭐예요? 네, orthopedics, 병원이에요. muscle이나 bone이 아프거나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